넘어가 봅시다. 자, 공사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뚫리고 나면 뚫리다. 도로가 오픈. 그죠? 도로가 개통이라고도 합니다. 개통. 열리다죠. 공사 중이어서 막아놨던 것이 이제 열리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뚫리답니다. 도로가 뚫리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, 미로 끝나면 까가 있는 거죠. 될 테니까 주민들이 도로 건설을, 자, 공통 단어 뭐예요? 반대하다죠. 반대하다. 도로 건설을 반대하다? 그러면 지금은 공사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생기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. 그러면 을성쉽다. 예, 을성쉽다는 을것 같다예요. 그다음에 을게 뻔하다. 당연히 그럴 것이다죠. 그리고 반대할 법도 하다. 그럴 것 같다. 여기 을성쉽다나 법도 하다가 약간 비슷하게,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. 을것 같다.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. 리만무하다는요, 그렇지 않을 것이다예요.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을리만무하다가 됩니다. 그러면 문법을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죠. 자, 첫 번째. 앞에 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한다. 짐작하다, 추측하다는 뭐예요? 을것 같다죠. 흐린 하늘을 보니까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쓰죠. 그럴 때 고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을성쉽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내릴성 싶어요. 그렇죠? 내릴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흐린 하늘을 보니까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비가 내릴성 싶어요. 할성 싶어요. 짐작, 추측. 그렇죠? 그다음에 읊게 뻔하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가 보이는 것처럼 분명. 그렇죠? 보이는 그것처럼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. 여긴 보이는 것처럼이 되겠네요.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은 오늘도 늦을 게 뻔해요. 예, 안 봐도 늦을 거예요. 기다리지 않아도 늦을 것 같아요. 항상 늦는 사람이야. 그러면 상태가 안 봐도 분명하게 알수 있다예요. 그러니까 을게 뻔하다. 그렇죠?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. 불을 보면 불이 활활 타는 거 금방 보이겠죠.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듯 뻔하다. 그래서 을게 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럴 때 쓰겠죠. 그러니까 반대할 것이다. 그렇죠? 다음에 어떤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한다. 이건 뭐예요?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병이 날 법도 해요. 그렇죠? 병이 날것 같아요. 그렇게 을것 같다 바로 바꿔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시하면서 뭐예요? 어떤 제시를 했어요?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병이 나겠네요. 날것 같네요. 이렇게 얘기할 때 병이 날 법도 해요. 인정을 하는 겁니다. 앞에 사실 얘기하면서. 그다음에 을리만무하다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,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럴 때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. 이거는 또 똑같이 쓸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. 을리, 알죠? 을리가 없다. 그렇죠? 을리 없다, 을리가 없다.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. 그러니까 반대할 리 없다. 반대할 리가 없다. 똑같은 같이 바꿔 써도 달라지지 않는 문법이에요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.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. 여기서 짓이라는 건 행동이죠. 근데 나쁜 행동을 할때 보통 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. 했을 리가 없습니다가 되죠.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? 반대할 리가 없죠. 왜? 이익이 되니까. 도로가 생기면. 그 정도로 이익이 되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겠지만. 그렇죠? 그래서 공사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뚫리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까 주민들이 도로 건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. 반대할 리가 만무합니다. 만 가지가 없다.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을것 같다. 그럴 것이다. 그렇죠? 반대할 게 뻔하다. 당연히 그렇게 반대할 것이다. 그 다음에 반대할 리가 없다.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. 100%.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할때 이런 걸 쓰면 좋겠죠.